한낱 익숙한 걸음으로 이곳을 찾은 남자.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어느 날 낯선 손님의 방문은 그렇게 시작됐는데 과연 그가 이곳을 찾은 목적은 무엇일까? 한낮에 찾아온 불청객, 이제 그들의 정체가 밝혀진다.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이효정, 오늘도 아이들이 올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 아빠가 낮에 집에 왔다 갔나?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기분 탓인가? 아수라장이 된 방안. 가게 일로 집을 비운 사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 괴물이며 곳곳에 숨겨뒀던 현금까지 이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다. 어머, 어떡해. 여보세요? 여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바람 아파트인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한낮에 일어난 절도 사건.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예, 작년 10월 중순경 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자신의 집이 털렸다는 절도 신고 전화였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꽤 높은 고층 아파트였고 문을 따는 흔적이나 족적, 지문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였어. 저희들이 당시 최우선적으로 한 게 그 관리사무소 CCTV 등 그 현장 증거물을 파악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틀째 사건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증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발자국 하나도 안 나오더라. 그래요? 그 CCTV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멀었다 하더라.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수단도 도대체 어떻게 그 높은 데로 올라갔고. 아직 CCTV 판독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 이렇다 할 단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터 수사팀의 마음이 바빠지만 간다. 수사팀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사건이 일어났다. 조용히 집안으로 들어온 뒤 익숙하게 각 방으로 흩어지는 일당. 목걸이부터 반지, 시계까지 구석구석 놓인 귀금속 등을 먼저 챙기는 일당. 그들의 행동은 정확했고 빈틈이 없었다. 미리 동선을 파악하기라도 한 것일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 마치 그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만 노린 일당. 시계, 다이아몬드까지. 그들이 훔친 것들은 총 1,300여만 원에 달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약 10분 남짓. 늘 그렇듯 그들이 다녀간 곳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여느 날과 다름없었던 하루. 하루에 8시간씩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성현. 어서 오세요. 에이씨, 형님이가. 오늘도 출근도 잘 찍네. 어서 온나. 우리 성현이 알바 잘하고 있는 거 한번 와봤지. 아, 배고프네. 별달리 하는 일이 없었던 만수는 매일 한 번씩 성현이가 일하는 가게에 들르는 것이 하루의 주된 일과였는데. 어, 형님아. 계산하고 보라.
10년 우정을 큰놈 한개 버려서 안 된다. 나 이거 꼭 먹어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형님이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먹은 게 4만 원이 넘는다. 그거 다 내 월급에서 빼는 거 아나? 진짜가? 와, 나 네가 이거 알바 생이라서 이거 먹는 거는 다 네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미안하다. 벌써 세 번이나 대학 입시에 실패한 김만수. 입시 학원을 다니는데도 이력이 낮던 김만수는 틈만 나면 박성현이 일하는 가게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 춥다. 날씨 완전 춥노. 어, 형이 왔어요. 아, 맛있겠다. 추워라. 야, 보줄, 너는 계산하고 물어. 알았다, 알았다. 내가 언제 뭐 과자라도 날라온 적 있더나. 한 동네에서 자랐고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 한 형제와 다름없이 자란 이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님의 수입에 의존하며 생활을 해왔다. 매일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늘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매일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일뿐이었다. 피해자 그 김만수, 박성현, 이호준은 그 한 동네에서 자라나란 그 선후배 사이였고, 김만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시에 번번이 떨어지면서 그 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박성현과 이호준도 그 특별한 직업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그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나 거나하게 취한 세 사람. 아이고, 왜 이러노? 나는 하루도 안 취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놀이터였다. 턱걸이는 여기서 해야 제맛이지. 반드시 뵙게 한다. 버리라. 우리 같은 것들은 평생 벌어도 저런데 월세도 못 산다. 그러면 저런데는 어떤 놈들이 사는 게요? 능력 좋고 학벌 좋고 돈 많은 놈들이 살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애가.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김만수. 야, 안 되긴 뭐가 안 돼.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술에 취한 만수는 가스 배관을 잡고 아파트 벽면을 오르려고 하는데. 형님, 뭐요? 뭐하노? 술 들겠나? 다치겠다. 그때까지도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성현과 호준. 괜찮나? 해 와그라는데 술 취해서 이러면 다친다. 내 머리가 아직 안 굳었는갑다.
그래서 어릴 적 동네에서 내 천재 소리를 들었는 것 같다. 파스 있나? 부치도 아프다. 이 일이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라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다. 별다른 직업 없었던 그 피해자들은 늘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고 우연한 기회에 그 불이 꺼진 아파트를 보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융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범행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날 이후 김만수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행동대장 김만수. 그리고 김만수의 계획에는 성현과 허준도 가담했다. 그날 우연히 발견한 빈집과 그렇게 시작된 범행. 그들 사이에는 무언의 공모가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다 보니 아무래도 불안한 성현과 허준이었다. 진짜 되겠나? 이러다가 무슨 수 나는 거 아이가? 불안하지. 나도 그렇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전 답사만 10번 넘겨갔다. 완벽하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불안했던 성현 호준군은 달리 그날 이후 만수는 철저한 사전조사로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은 물론 집이 비는 시간대까지 파악해놓은 상태였다. 나 들어갔다. 바로 따라 들어갔나? 아, 형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여기 17층인데. 형님 떨어지고. 아, 사망이다, 사망. 형님아, 성현이 말 들으라. 어? 자식들, 내가 못 믿었나? 오늘 이 형님을 한번 믿어봐라. 그럼 난 간다. 이미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구상해 놓았던 김만수. 그는 익숙하게 중앙 계단 창문으로 향했다. 그 뒤에 그는 중앙 계단 창문에서 빈집 베란다 쪽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그들이 있는 곳은 무려 17층.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범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자신만만해 보이는 김만수. 그는 이미 중앙 계단 창문과 베란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아파트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상태였다. 형님아! 약 190cm에 달하는 큰 키를 이용해 단숨에 침입에 성공한 김만수. 들어왔나? 집안이 장난이 아니다. 너무 좋다. 그것이 범행의 시작이었다. 우려와 달리 그들의 첫 번째 범행은 아주 손쉽게 성공을 했고 용이 주도하게 움직인 일당은 그렇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 후 그들의 범행은 계속됐다. 일단 피해자들은 그 낮 시간 아파트를 돌면서 빈집을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전에 그 몇 차례 탐문을 통해 집이 비는 시간대를 그 파악했고 본격적으로 그 범행에 들어갔는데 특히 이들은 그 주로 중앙 계단 창문에서 베란다가 가까운 아파트만을 그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는데요. 이들 중 키가 제일 컸던 김만수. 김만수가 그 중앙 계단 창문을 통해 단숨에 베란다로 침입. 문을 여는 수법으로 절도를 이삼았습니다. 특히 그 고층 아파트 베란다는 저층에 비해 문다석이 허술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가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에 착안해
중앙 창문 계단에서 베란다로 치우 매번 범행에 성공한 이를. 계속해서 범행에 성공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그들의 범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시작부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매번 범행에 성공했던 그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그들은 금목걸이, 시계 등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챙겨서 달아났다. 자신들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자각조차 그들은 잊은 듯했다. 가자! 또 한 차례의 범행에 성공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도망쳐 나온 일당. 달려라! 체력이 약해가지고 어디 벌이나 해먹겠나? 그래도 힘든 건 없잖아. 아따, 먹고 살기 힘들다. 야, 우리 오랜만에 100m 내기나 할까? 한번 하자. 아, 형님 고마합시다. 큰 길로 와서 택시를 잡아 타자. 이번에 물건 판 돈은 달리기에서 이긴 놈이 다 갖는 거다. 어? 그들은 훔친 귀금속 등을 금은방을 통해 되팔아 현금화시켰고, 그렇게 절취한 현금은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약 넉 달에 이르는 시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절도를 일삼한 일당. 그들이 절취한 금액은 모두 6,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현장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교묘히 절도를 일삼았던 일당. 그러나 그들도 CCTV의 감시망만큼은 피해갈 수 없었다. CCTV 판독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팀은 용의자 신상 파악에 돌입했다. 그러나 CCTV 자료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현장 탐문수사 및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수사팀. 그렇게 서서히 수사망을 좁혀갈 때쯤 한 목격자의 증언으로 용의자 김만수의 신상이 확보됐다. 그러나 용의자 김만수의 신상 조사 결과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던 중 얼마 전 김만수가 폭력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형사, 그때 며칠 전에 폭력 3팀에서 애들 그 집단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용의자하고 비슷해서 저 형사한테 사진을, CCTV 사진을 보여주니까 대본이 맞다 그러던데. 그래요. 잘됐다. 그럼 일단 수사팀은 폭력 전과가 있었던 김만수의 혐의를 이용 본격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폭행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용의자 김만수를 소환한 수사팀. 저 김만수 씨,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게 아니고 그 얼마 전에 그 일어난 그 주점에서 집단 폭행 사건 있죠. 아 그거요. 아 그거는 합의 봤는데요. 김한수 씨, 10월 27일 날 낮에 그 뭐 하셨습니까? 아 그때요. 그때 집에서 잤습니다. 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취침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우리가 다른 사건을 하나 맡았는데 그날 그 바람 아파트 근처에서 김한수 씨를 본 사람이 많던데요. 김한수 씨, 이거 김한수 씨 맞죠? 그제서야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김만수. 그렇게 그는 특수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만수의 자백을 통해 나머지 용의자들의 신상을 파악한 수사팀. 아, 형님은 막 이런 데서 보자고 난리고. 아직까지 박성현은 형사들의 추적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박성현 씨. 예? 해운대 경찰서 강경일팀의 이상탁 형사입니다. 김만수 씨 알고 계시죠? 박승현 씨, 지금 시험부로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특수절도 혐의 용의자 박승현 검거.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수사팀은 마지막 용의자 이호준 검거에 나섰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는 형사들이 미리 짜놓은 김만수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직감적으로 형사들임을 눈치챈 이호준. 그러나 더 이상 그가 도망칠 것은 없었다. 특수절도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한다. 특수절도 혐의 용의자 이호준 검거. 검거 후 범행 방법과 피해 물품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귀금속, 현금, 심지어는 외화까지 넉 달간 그들이 훔친 물품들은 실로 그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피의자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 보였다. 침입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제가 초인 정도로. 밑에서 미리 확인하고 올라가지. 네. 귀금속은 팔았다 했는데. 네. 얼마 받고 팔았어요? 저 앞에서 170. 그 돈은 어땠는데? 봤어요. 세 명 있어. 어디에 썼어? 놀고 먹고. 어디에 놓은데? 술 먹고. 다이아몬드부터 금팔찌, 진주, 고가의 시계까지. 그들이 절취한 귀금속은 약 6,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물로 처리된 물품까지 감안한다면 피해 금액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어리석은 욕심에서 시작된 범죄는 그렇게 끝이 났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허술한 그 문단속을 노리고 이루어지는 범행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그 베란다 창문이나 현관문 잠금 장치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서 제2, 제3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층 아파트만을 골라 교묘한 수법으로 절도를 일삼았던 일당. 노동의 가치와 땀 한 방울의 의미를 잊은 그들은 결국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이끌었다. 끝없는 욕심 뒤에는 결국 파멸만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제 그들은 평생 풀 수 없는 족쇄를 찬 채 어두운 내일을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